안녕하세요. 좋은 점심입니다. 지금 저희는 설악산에 케이블카 다시 도전하러 가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입구 쪽으로, 대포항 쪽으로 가려고요. 여기가 그러면은 입구에 큰 곰이 맞아주거든요. 아무튼 입구가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가을의 끝을 단풍을 설악산에서 보고 싶어서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케이블카가 마감이 안 돼서 탈수 있기를. 어제도 갈까 했었는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케이블카 중지였어요. 케이블카는 그 전날에 홈페이지에서 운행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아, 이제 나오네. 저기, 여기 입구로 가면 곰이 맞아줘요. 항무정. 속초팔경 항무정 안 가봤어요. 자, 세계 명산 설악산 이 입구로 들어갑니다. 대청봉빵? 그건 어떻게 생긴 거지? 여기가 원래 다 빨강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단풍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단풍이다. 온도차가 급격하게 변해서 그 단풍이 물들 시간이 없었대요. 이런 설악산이 이러니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 그나마 울긋불긋. 울긋불긋 찾기.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얘네들은 비바람을 견딘 아이들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케이블카 성공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꽃들, 아, 나무 벚꽃이래요. 정말 내년 기대됩니다. 여름을 겪었으니 이제 가을을 겪으려고 하는데 단풍이 초록이야. 아직 여름인가 봐. 초록초록. 저거 이름 웃겨. 떡밭제로. 설악산 가는 길에 카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논을 자연적으로 생긴 물에 썰매 탄대요. 오늘 진짜 날씨 좋아요. 바람도 그렇게 안 불고. 상도문 돌담 마을. 항무정 가봤어? 한옥마을이네. 아예 버스 정류장 이름도. 얘네 앙상한 이유가 비바람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다 날라간 거예요, 불쌍하게. 속초 매국 오윤환 선생 누구야? 누굴까?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오윤환 선생님이 누구야? 속초. 챗GPT가 알려줬어요. 오윤환 선생은 강원도 속초 출신의 유학자로 호는 매국입니다. 그는 선비로서 덕목과 지조를 중요하게 여기며 부모에 대한 효심과 후학 양성에 헌신을 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동안 창씨 개명을 강하게 반대했고 3.1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서당 열어서 후학 양성하고 일제 신식 교육을 거부했대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무튼 되게 부지런한 선생님이었어요.
부지런한 선생님. 그렇군. 그 생각이 계속 여기 옆에 있었어요. 한옥마을에. 오늘은 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조금 진짜 단풍이 조금 보이네. 저희가 여기 맨 처음 왔을 때 주차를 하고 걸어갔는데 꽤 많이 걸어서 케이블카 안까지 들어갈 거예요. 여기 진짜 아름답겠다. 봄에 벚꽃나무. 봄에 여기 드라이브길로 아주 예술일 것 같아요. 그것도 카메라에 담아야지. 산들이 지금 단풍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올라가기 딱 좋습니다. 차량 정체 좀. 여기서부터 걸어서 20분. 걸어서 20분이었나? 아니 40분 케이블카까지. 한 20분. 40분 걸어갔었잖아. 맞아. 20분 아니라 40분이었어요. 네. 소공원까지 20분이라는 거. 출렁다리는 아래에다가 차 놓고 건너야 돼요. 근데 갈만합니다. 진짜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옆에 주차장은 모두 만차. 이제부터 정체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정도 걸렸나? 여기 7번이 7-1번하고 7번이 버스가 여기까지 와요. 몰랐어. 나 한 달 살기 할 때 7번 버스 타고 좋아했는데 여기까지 와. 약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온 것 같아요. 이제 입구인데 여기에서 300m 위로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타는데 여기에서 주차비 6,000원을 받습니다. 과연 오늘은 케이블카를 탈 수 있을까? 주차비를 6,000원을 현금으로 내고 카드도 돼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현금으로 환불을 받은 게 있어서 현금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드리고 카드 가겠습니다. 그런 게 카드깡이야?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받기. 그래서 그 현금을 다시 드리고 케이블카를 타러 갑니다. 제발. 근데 어차피 오늘은 좀 저희가 여유로워서 기다리는 때도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는 다 울긋불긋 해야 되는데 울긋불긋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저기 하나 발견. 연금정 검은 곳 소리가 안 난다고 검은 곳 소리 틀어주더니 그 이후로 계속 검은 곳 소리 틀고 있어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기서 원래 뭐 먹으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가서 봅시다. 저희 속초 시민이라 반 할인 받았어요. 근데 2시간 뒤에 탈 수 있어요. 티켓이 다 매진이어서 마지막 배로 오는데 5시 거랬어. 아니야, 5시 50분이랬어. 아무튼 2시간 정도 뒤에 저희는 케이블카를 탈 수 있습니다. 드디어 티켓 성공. 4시 45분. 지금 2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유물전 시간도 보고 하자. 어때? 우선 화장실. 티켓을 드디어 끊었는데 화장실 줄 진짜 길어요. 지금 2시 35분인데 4시 45분 탑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물관 가보려고요. 근데 속초 시민이라 50% 할인 받았어요. 완전 신남. 개신남. 원래 한 사람에 15,000원이에요. 근데 두 사람에 15,000원. 설악산 오면은 케이블카를 먼저 티켓을 끊고 돌아다니다가 와야 돼요. 기다릴 생각을 하고. 날파리 전쟁이네. 왜 이렇게 많아 날파리. 조금 있다가 유물 전시 보고 출출해지면 파전 하나 먹자. 얘는 좀 오묘한 색깔이네요. 시든 거였네. 그지? 약간 시든 거요. 이봐. 가까이 보면 단풍이 들려다가 빨간색이 못 되고 시든 거야. 슬프다. 여기 신흥사 유물 전시관. 돌만 보였다면 쌓는 거구만. 신흥사 유물 전시관. 영산 회상도 시황도 미국에서 돌아왔대. 땡기냐. 미안. AR 있어. 신흥사 AR 방탈출 게임. 뭐냐?
자유 관람. 아, 신흥사 AR 게임도 있어. 신랑 자작열사. 신발을 그려놓은 디테일. 피팔라굴. 이건 진짜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오, 임진왜란 병자호란때 피해를 입지 않았대. 신흥사. 우와, 나 이런 거 신기함. 팔만대장경. 깎아가지고. 아, 이거구나. 가져왔다는 거. 901년도에 그려진 그림이야. 저 사람 이마 되게 크다. 머리가 큰 거야, 이마가 큰 거야? 901년도. 순조 임금이 하사한 신흥사와 왕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 이 그림이 진짜 귀한 거예요. 아미타 회상도. 1874년. 아, 미국으로 왜 가져갔냐? 이걸 돌려받았대요. 죽은 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지옥에서 죽은 이 죄악을 가르치는데 하면 대화. 신흥사 영산 회산도.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고함 스님. 유품이랑 되게 유명한 스님인가 봐요. 전 잘 모르지만. 여기는 좀 스님들? 유명한 스님들 전시장 같아요. 와, 사진 좋다. 역시 해맑게 웃어야 돼. 전라북도 남원. 나 남원 양씨인데. 어, 화엄경 출간. 네, 과연 신흥사까지. 신흥사 멀겠지? 머니까 전시장을 해놨겠지. 가기 힘드니까 우선 보라고. 가깝네. 가깝다고? 362m밖에 안 되네. 여기서? 그럼 가볼까? 가자. 근데 종이가 없어요. 있다고 믿으면 되지. 아, 마음속에? 여기 신흥사가 별로 안 멀다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벼루. 우리 엄마가 글씨 못 쓴다고 어렸을 때 서예 보냈었는데. 근데 별로 안 좋아했어. 기획전시실 문 닫았어. 계단으로 내려갈까?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여기가 신흥사야? 공사하는 거야? 지도를 봅시다. 현위치. 맞네, 신흥사 저쪽. 신흥사. 아, 맞네, 신흥사. 바로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예, 여기가 신흥사가 맞아요. 산속 깊이 있는 줄 알고 겁먹었네. 근데 깊숙힌 맞지. 차로 많이 들어왔을 뿐이지. 여기는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래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데 담배 이런 거 피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도 계속 돌. 돌 쌓기. 이건 무슨 꽃이냐? 뭐 먹지? 송이 과자, 송이 젤리. 엄마 먹어라. 엄마 한 입을 써. 나 엿 좋아하긴 하는데 옛날에 엿 만드는 광경을 봤거든? 근데 막 발로 밟고 침을 뱉는 거야. 엿을 만들 때. 침을 왜 뱉어? 몰라, 막 침을 뱉은 거 어렸을 때 봤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먹었었어. 어! 무료초집이다. 우와! 우와! 그러면 양갯물도 마실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진 않거든.
그때 기억나? 낙산사 무료 커피? 커피 그냥 향 나는 물. 초록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좀 찍어야겠어요. 디지털 불전화 세상이 우와 신기하다 이거 디지털 불전화. 인사. 다시 짓나 봐요 이거를. 이거를. 근데 이게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일기도 10만원, 1000일기도 50만원, 1년기도 20만원. 108톤. 와, 석가문 이불 108톤. 이런 거 재밌어.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우와, 울산바위다. 여긴 갈 엄두가 안 나고요. 아,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좀 이따 저 케이블카 타고 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기화불성. 아, 여기 신사 맞나? 어, 저기 신사라 쓰여 있잖아. 커피 전통 찻집 흔들바위 울산바위. 날씨 진짜 좋아요. 이게 설악산이지. 근데 보시다시피 단풍은 별로 없습니다. 어, 우리가 매일 보는 울산바위 한 귀퉁이. 속초에 살면서 너무 좋은 게 울산바위를 계속 봐요. 뒤를 보면. 그래서 울산바위가 막 굉장히 잘 보일 때가 있고 흐리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날씨를 가늠합니다. 너무 좋잖아. 우와, 저기는 누가 가서 저렇게 돌을 쌓았냐? 저기까지 가서 돌을 쌓다니. 아, 그래? 저기 케이블카 가고 있어요. 번금성까지 가는 거. 네, 카페 있고. 시간 금방 가네. 벌써 3시야. 어. 4시 45분 탑승하라고 방송 나왔어요. 번호도 있어? 아니, 4시 45분. 우리 번호는 없는 거지? 어, 늦게 주셔서 앞에 못 하겠다. 왜? 저기서 들어갈 거 아니야. 뭐 어차피 똑같이 앞쪽에 타나 뒤쪽에 타나 똑같은 거 아니야? 들어가 보면 알아. 창문에 다 붙고 가운데 있을 거야. 아. 네.
딱 50명에 맞추려나 봐. 아무래도 창문 근처에 안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뒤늦게 해서. 드디어 설악산 케이블카를 탑니다. 그래도 어차피 여기도 창문인데? 잘 조심하세요. 우와 좋은데? 맨 마지막에 타고 그러네. 좌석을 해야 된다. 근데 엄청 시끄럽다. 난리 난리. 아유 귀여워. 야 이게 붕 뜨는 재미야. 비행기 붕 뜨는 재미 같지? 눈 크게 지켜봐. 겨울에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겨울에 한번 오줌. 야 오줌 맞았다. 큰일 났다. 오줌 나온다. 큰일 났다. 밑에 보니까 무서워. 위에를 봐. 근데 여기 에어컨 없대. 여름에는 죽어날 것 같아. 창밖을 보시면 소양대의 케이블카가 지나가겠습니다. 내려가는 케이블카는 보시기에 대단히 빠른 것 같지만 부도의 케이블카는 똑같은 속도로 운행이 되어 이곳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아까 찍었어. 올라오면서. 저 밑에. 귀 멍멍하다. 저 봐봐. 신흥산. 아까 찍었다니까. 이런데 이렇게 피는 거 드론으로 해가지고 피는데 어우 봐. 잠시 후 케이블카가 섬에 도착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금성 전지역이 금융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밖에서는 술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접하시 바퀴가 부과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돌 틈에서 나무들이 있는 게 신기하네. 뿌리가 어떻게 내려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내려가실 때는 탑승 시간과 상관없이 줄 서는 순서대로 탑승되고 있습니다. 탑승권은 왕복권으로서 관금선에 남아있는 자유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사용하오니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탑승권 내려가실 때 다시 한번 사용하니 잘 보관해 주시고요. 또 창고 내리시면 탑승하시면 반대편 왼쪽 문입니다. 마지막 내려가는 케이블카 5시 50분 예정입니다. 단독 낼 수 있으니 안내 방송 잘 들어주세요. 네. 딱 지금 5분 탔어요. 케이블카 5분 탔고 5시 50분이 마지막 탑승이래요. 그 전까지 구경을 해야 합니다. 예쁘다. 네네. 네. 바로 출발되겠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내려가실 분들께서는 탑승권을 미리 준비하시고 탑승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래. 근데 5시 50분이 마지막. 저기 가봐야지. 정상까지 가야지. 가자고. 가자, 잠깐. 여기.
화장실. 화장실 갔다 가자. 알라감. 여기는 그래도 단풍이 좀 못 찾겠다. 어, 단풍이 좀 들었네요. 그리고 바람이 안 불어서 지금 날씨 진짜 좋아요.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는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저기다가 저렇게 밑에 있나? 아유. 신기하네. 어떻게 만들었을까? 써 있네. 화장실 미리 다녀오세요. 여기 위에 올라와서 또 쭉 내려가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난 옆에 가봐야지. 자. 단풍이다, 단풍. 아, 여긴 좀 들었네요, 단풍이. 난 여기 있지롱. 더 가면 안 될 것 같다.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여기로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누가 또 저기에 탑을 쌓고. 여기는 단풍 예뻐. 저기 올라가서 사진 찍어도 멋지겠네. 올라가 찍어줄게. 신나게 올라가 찍어줄게. 찍는다. 하나 둘 셋. 뭐냐 그 하나 둘 셋은. 마음 급함. 왜냐면 해가 좀 일찍 진단 말이야. 근데 해지면은 케이블카도 종료지. 여기를 진짜 걸어서 올라오는 거는 고행이겠다, 고행. 근데 어제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바람이 한 개도 안 불어요. 이 나무 봐. 시간 봤어? 어? 5시. 한 5분에 출발했어, 우리. 55분? 5시 40분이 마지막 케이블카예요. 여긴 들었네. 높이 올라가니까 단풍이 좀 있네요. 덥다. 산으로 올라가니까 더워요. 지금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 어? 아까 저희가 윈가 보다. 거기가 다 맞지, 정사. 계단 경사가 너무 낮은 것도 힘들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정상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55분? 그럼 얼마나 걸어온 거지? 10분. 10분 걸어 올라오니까 약 정상. 우와.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난리다 난리. 약 15분 정도 올라오면 정상이 도착해요. 추락이요. 저기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 맞아. 사진 찍다가 인생샷 찍으려다가 그냥 조선... 인생 종치는 거 아니야. 쳐다보기만 해도 무섭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찍자. 아, 나 사진 못 찍어. 어디가 자꾸. 여기는 권금성 전망입니다. 사람들 요 위에서 굉장히 사진을 찍느라고 분주한데. 아 맞다, 저 위에 올라갈. 아 그래, 그냥 맞아야 할래 이거. 뒤로 돌아봐. 무서워. 여기에서 추락한 사람도 꽤 있대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사진 찍을 때. 몇 시야? 이제 내려갈까 슬슬? 저기 올라올래? 40분이니까 25분 탑니다. 25분에 출발합니다. 25분. 그럼 저기 그냥 올라가 볼까? 이렇게 해. 일단은 권금성 전망입니다. 아쉽지만 내려갑니다. 케이블카 타러. 우린 겨울에 또 올 거야. 뭐냐, 산은 하산이 중요하죠. 내려가서 파전을 먹을까 감자전을 먹을까? 해물파전. 해물파전? 단어. 여기 그나마 단풍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앙상함. 우리 집? 발 잘 디뎌야 된다. 아 하지마. 그런 장난 치지마. 미끄러짐주의, 추락주의. 겨울엔 진짜 조심해야겠다. 인생을 찢으려고 하다가 저기서 안 떨어지. 아니 이거 되게 이상한 게 거기 끝에 걸친다고 그 사진에서 그렇게 티가 안 난단 말이야. 바닥을 자르면 바닥에 그냥 찍어도 그렇게 찍히는데 그 끝에 선다고 뭐 달라지는 사진? 사람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그러고 싶어. 찢으려고 하다가 뉴스에 나오는 거냐. 네, 조심하셔야 돼요. 권금성에서 사진 찍다가 추락한 사람도 꽤 있대요. 저기에 우리 집 있는 거야? 저기? 저기다. 금강대교 보인다. 응. 금강대교 지나서. 어. 금강대교. 아무튼 매일 멀리서 보던 설악산과 울산바위를, 울산바위는 못 갔고요. 설악산을 그래도 올해 가을에 올라왔네요. 여기 단풍 예뻐요. 그나마 단풍이 있는 곳. 2024년 설악산 가을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저 위에 아직 사람들 많은데 케이블카 못 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한테 물어봐. 버리고 가진 않겠지. 걸어서 하산하셔야 됩니다. 그러겠지. 걸어서 하산? 근데 산들 깜깜해지면은 못 다니게 할 텐데. 직원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늦어도 태워주면 일을 늦게 와.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태근 못 하고 막. 태워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담배 피면 싸다게 때도 되지. 어. 대신 근데 자기가 때리지 말고 저기 직원이 하게끔 유도 신고. 아, 우리 신고. 119 신고. 여기서 당연히 담배 피면 안 되죠. 어. 근데 저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설악산 대기하는데 자동차 안에서 불붙은 담배꽁초를 밖에다 버리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바로 신고. 자기가 신고 하려고 갔는데 아무튼 도망갔어. 그 차 렌터카였어. 케이블카 다시 타고 돌아갑니다. 저희가 운행을 해야죠. 태워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못 내려가지.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거기서 못 내려간대. 그러니까 위에 직원들이 넘나 체크하겠다 그러잖아. 아, 직원들 퇴근 시켜 줍시다. 어. 퇴근 시켜 줍시다. 저분이 아까 당황하셨어. 우리의 질문에. 자 이제 내려갑니다.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손 흔들어 주잖아. 바이바이. 손 흔들어 주잖아. 와. 저기 울산바위. 그래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니까 단풍이 좀 보여요. 실컷 보다가 와도 됐네. 그지? 그래도 직원들 통솔할 것 같은데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직원들 퇴근은 시켜줘야지. 시간 약속 지켜줘야지. 눈이 너무 예쁘다. 와 비싼 바위. 통솔이면 까비를 보내면 빨리였어. 그것도 까비를 빨리였어. 이제 Распадок, вон тот распадок. Что такое кабель, Юджин? По нему идет ток наверх. И он там был проложен. Здесь больше некуда, там куда поднимешься еще? Юга багана, там бамбу и такое. Я туда максимум забрался, там все дальше написано, что некуда. И бури чао виесо부터 내려오는 거잖아. Чао витекати. Здесь больше еще километр просто корабль. Это, может быть, дилетанты, которые не лазили ни разу по горам. Дилетанты, говорю. Смотрите, мандарины. Где? Россия, да. Россия. Где? А, вон, мандарины, смотри. Видишь, Юра, мандарины? Вон. Россия, я вот так. Пойдем, попробуем. Юра написал, бежка какая. Видишь?
일정인 거겠지. 자기 이름이랑 동생 이름이랑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다 똑같대. 만국 공통이야. 만국 공통. 내려도 될 거야. 가자. 여기도 역시나 내려오니까 굿즈가 파네요. 술도 파네. 술. 강원도 술. 동해밭바다 판다. 자기야, 동해밭바다 원래 안 파는데. 감자술? 맑은 강원은 먹어봤는데. 먹어볼래? 맑은 강원은 먹어봐서. 술, 술 말고 강원. 케이블카 빵. 케이블 쿠키구나. 케이블카 쿠키. 마음이 가는 쿠키. 컵 있네. 컵은 어딜 가나 있네. 컵에다 그냥 로고만 박으면 되니까. 아, 몽트비어도 팔고. 마감. 오늘 운행 마감. 잘 탔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 몇 시야? 지금? 우와, 여기 조각미술관도 있어? 아, 고성. 어? 고성에 조각미술관 있대. 문 닫았어? 가게 문 닫았어. 응. 마지막 케이블까지는 안 기다리네. 가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손님들은 내쫓아? 아니, 있던 애들 먹으면지 치우겠지. 먹는 것까지는 먹게 하고. 와, 되게 빨리 사라졌다. 저기 불 켜져 있는 데도 있네. 저는 커피숍일걸? 여기 옆에도 다래정. 다 하나 와서 먹자. 여기 식당들이 마지막 케이블카 운행 종료가 되면 문을 닫네요. 내려와서 먹을 수 없습니다. 네.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그래도 처음 케이블카 타봤지 아니 속초 살면서 뭐 했니 여태까지. 그러니까 속초 시민분 이제서야 케이블카 탔는데 소감. 오랜 거잖아. 탈수야 된다. 너무 짧았어. 시간이 생각보다. 재밌었어. 무섭고. 자기랑 처음 타서 재밌었어. 저희 돌아가는 길입니다. 야간 아닌데 아직 6시도 안 됐거든요. 5시 44분. 근데 해가 지고 그러니까 조명이 켜졌어요. 서랍 향기로로 걷는 것도 되게 좋아요. 케이블카는 겨울에도 타러 올 거예요. 여기 흔들 다리. 근데 별로 안 흔들거려요. 설악산 숲 향기 맡으니까 너무 좋다. 일교차가 심해서 이제는 바람이 차네요. 그때 그거 생각났어. 뭐? 산에서 나오는 그 뭐지? 이름 뭐지 그게? 피톤치드. 어? 피톤치드. 피톤. 치드 맞나? 피톤치드? 맞아? 뭐 이상하게 말한 사람 있었는데. 어. 피톤치드 맞겠지? 피톤치드라고 안 하고 무슨 뭐 이상하게 말했어. 엄청 웃겼는데. 태워달라고 저러는 거잖아. 아, 그런 거야? 어. 이거가 태워달라는 거잖아. 태워줄 걸 그랬나? 태워줘서 이제 가방 다 뺏고. 나 지금 찍고 있다 이거. 가방 다 뺏고. 아, 맞아. 전화기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스매싱. 어, 스매싱 이래요. 저런 거 태워주면 안 돼. 태워줬다가 칼 들고 돈 뺏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아이, 무서워. 돈 내놔라 태워줬더니. 근데 속초는 되게 내놔. 안전해요. 안전하고 깨끗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할머니도 태워주지 말라고 했어. 어. 다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무섭다. 무서워. 세상이 험해져서 그래.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나는 한 달 살이 할 때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서 같이 밥 먹었네. 장기 털리고 눈 떴더니 뭐 이렇게 꾸며져 있고.
근데 그래서 만났잖아. 그게 아니었어도 다 만날 사람들은 만나게 돼 있다. 온 우주가 만나게끔 도와준다. 이사님도 그러더라. 운명인 거라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나는 만났지. 나는 이번 생에 만났지. 나는 만났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저희는 저녁을 먹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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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 뭐야 왜 반말이야.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